주의 뜻 알게 하소서.
성당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다 있겠으나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심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묶여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인가요?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인데 누구에게나 다 문제는 오게 되고 근심 가운데 있게 되고 고난 가운데에서 때로는 마음의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그 장소로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초대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내용을 잘 들으시면 성경 66권 전체를 압축하는 결론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물이 네 개의 우물이 나옵니다. 에스겔이라는 우물이 있고 신나라는 우물이 있고 르호봇이라는 우물이 있고 부엘세바의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셋 우물에 하나님 안 나타나세요. 신나 우물이도 안 나타납니다. 아무리 에셋 우물 곁에서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도 하나님 거기서 오시지 않습니다. 신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봇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엘세바 우물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오늘 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절 한절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6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순종의 대명사로 알려지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권력을 앞세워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사단 마귀 악한 영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잘 되는 것을 사탄 악한 영은 지켜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때에 이삭이 에셋이라는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목자와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에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툼이란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물은 아무리 파도 다투는 우물입니다. 싸웁니다. 분쟁하는 이 에셋의 우물.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삭은 이곳을 떠나서 신나라는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신나라는 뜻은 또 다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할까요? 계속해서 로호봇이라는 우물을 또 옮겨갑니다. 이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 팔레스타인 근동 지방의 우물을 판다는 것은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때로는 80m까지 지하를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엄청난 수고의 땀이 흘러야 되고 많은 돈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물을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삭이 파는 우물은 물은 나오는데 다툽니다. 로호봇이라는 우물에 왔는데 이 우물은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땅에서는 잘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에셋, 신나, 로봇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오늘 이 우물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먼저 소개하면 에스겔 47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물이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우물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신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르호봇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엘세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셋이라는 우물은 똑같은 우물인데 교회는 똑같은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신나라는 우물 되는 교회도 하나님 안 계십니다. 나타나시지를 않습니다. 르호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는데 지경은 넓혀지는데 계속 사람 숫자는 채워지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에셋 뜻은 다툼, 신나의 뜻은 또 다툼, 로봇은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랬는데 오늘날 이 우물을 복음적으로 교회를 의미한다면 교회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웁니다. 교회가 분쟁하고 있습니다. 우물은 똑같은데 그런데 이 이삭이 밤에 부엘세바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은 어떤 밤인가요? 에셋 우물 팠습니다. 신나 우물 팠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성도가 오늘 교회를 옮겨가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몸을 드렸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렸습니다. 다 드렸는데 그러나 그곳에 내가 정착을 하지 못하고 또 옮겨가야만 하는 이런 이삭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엘세바에 왔더니 왜 하필이면 성경은 밤에 부엘세바에 올라갔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요? 고난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밤에 고난의 밤에 주여 내가 부엘세바를 찾아온 이삭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삭의 모습이 여러분 모습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에셋 우물을 지나 신나의 우물을 지나 르호봇의 우물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옮기고 싶어서 옮긴 것이 아니라 상황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부엘세바의 우물에 왔을 때 일곱 가지 에셋에서 신나에서 르호봇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이
일곱 가지가 주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우물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말씀의 결론을 계속해서 우리는 가겠습니다. 첫째, 이 부엘세바에 올라왔던 이 이삭에게는 첫 번째,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합니다. 이삭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할까요? 이 사람에게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그는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밤이 진정으로 내가 믿음의 부엘세바에 와 있다면 하나님 나는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온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엘세바에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부엘세바에 왔더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어디 와야 합니까? 부엘세바에 와야 합니다. 이 세계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나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대체 우물은 다 같은 우물인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부엘세바에만 계실까요? 이 땅에서 번성한 로봇 신앙이 있습니다. 잘 됩니다. 모든 게 잘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당신의 자리는 지옥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부엘세바에 왔더니 하나님 나 만나 주셨고 그곳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게 복을 주어. 이 말씀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 삭대에 잘 되는 것도 축복인데 너무나 감사한데 자손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부엘세바입니다. 오늘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분명 이 시대는 에색 교회가 있고 신낙 교회가 있습니다. 로봇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 교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결정적으로 내가 아무리 세계에서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 그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죽도록 수고합니다. 신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부엘세바에. 부엘세바의 뜻은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오늘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삭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괴롭혔던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나를 괴롭히던 원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나를 그동안 괴롭히던 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지 말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아비멜렉 왕이, 골격자가 가장 힘없는 이삭을 보고 하는 말이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삭은 한없이 약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 우리를 해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원수된 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성경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을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이삭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나는 한없이 잘 무너집니다. 나는 날마다 고난 가운데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사람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은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믿음 갖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잔치를 합니다. 쫓겨다니다가 잔치하는 인생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이 잔치는 축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잔치가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말씀에서 마감을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에셋 신나는 르호봇은 부엘세바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결정적인 복음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 성경 66권을 압축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 27권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건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하셨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하고는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던 이 사건이 예수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 왜 하나님은 부엘세바에만 계실까요? 부엘세바에서만 만나 주십니까? 부엘세바에서 만나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내 자손을 번성케 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너에게 상을 베풀 것이며 너는 잔치 인생이 될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든 부엘세바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부엘세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삭이 이 부엘세바에 왔더니 하나님 만났던 이 사건 이전에 창세기 2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를 세울 때에 양 7마리를 주고 그 값을 주고 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부엘세바에는 양 7마리의 값이 거기에 지불되었습니다. 이 양을 내놓았을 때 이 양은 희생됩니다. 그런데 복음적으로 양을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의 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고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양은 예수를 말씀합니다. 일곱 마리라고 했습니다. 왜 7일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 7일째 날
안식하시니라 했습니다. 7은 안식의 수입니다. 누구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양 7마리 값을 지불하고 부엘세바를 샀는데 이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7의 안식의 축복이 있습니다. 안식은 평안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그런데 오늘 이 양이 왜 희생되었습니까? 왜 이 양이 누구 때문에 이 양은 팔려갔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사기 위해서 양을 희생시켰습니다. 이 양을 내어줬을 때 이미 이 양은 죽은 양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의인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태복음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브라함 죄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내놓은 이 양은 아브라함 때문에 죽은 희생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순결하세요. 죄 자체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부엘세바는 무엇이 있습니까? 희생의 피가 있고 어린 양 이 값이 지불된 자리입니다. 여기는 양의 죽음이 있는 곳이고 희생이 있는 곳이고 값이 지불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세요. 보험주는 뭘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엘세바에서만 나타나시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오늘 하나님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오늘 본체 하는 본체 되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삼친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에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에색이는 어린 양 피가 없습니다. 양의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에색도 신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는 에색의 교회요, 신나 교회요, 루벳 교회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은 양의 값이 지불된 부엘세바만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오늘 부엘세바, 어린 양의 희생양의 값이 지불된 곳, 양의 죽음이 있었던 곳, 양의 피가 흐르는 이곳은 곧 어디입니까? 창세기 26장 25절에 부엘세바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이 무슨 제단입니까? 하나님의 제단. 이 제단에는 반드시 제물의 피가 있습니다. 부엘세바에는 희생 제물의 피가 있습니다. 에세계는 없습니다. 루벅도 없습니다. 신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제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엘세바에만 하나님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2절은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오직 여호와를 자랑할지어다. 성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신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성경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교회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교회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에게 예수 십자가 피가 없는 곳, 어린 양의 피가 없는, 희생제물의 값이 없는 에색, 신나, 루보선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피 소리가, 오직 예수에 대한 복음의 소리가,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입니다. 여기에서는 세상 소리가 들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리,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소리가 들을 때 교회는 복잡해져 버립니다.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속화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반드시 성령님은 세상 철학 소리하는 자리,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자리, 그건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성령께서는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증거하실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세상 끝에 미쳐 있으면 이 사람 성령 받은 것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면 입에서 나오는 소리마다 은혜의 소리요, 구원의 소리, 믿음의 소리, 예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교회에 모여 앉아서 잡담을 하다가 계속 그 입에서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사람의 심장을 갈기가 찢어대는 남의 이야기에 입에 거품을 풀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함께하면 인격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이 아홉 가지 열면은 내 마음 속에 속 사람의 인격 변화를 말합니다. 첫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가장 먼저 내게 성령이 함께하시면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범사에 우리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 것이라 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무슨 값?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계시록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와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성경 말씀은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하는 게 영광 돌리세요. 영광 가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서 당신 같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실족시켰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교회에 나올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에게는 칭찬보다는 책망거리가 내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나를 보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대에 작은 예수가 되셔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부엘세바의 축복. 우리는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까? 부엘세바 떠나면 안 됩니다. 오직 이곳에 양의 희생이 있는 곳, 양의 희생의 값이 지불된 이곳, 오늘 바로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땅의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가정 되시기 바라고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